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구활화법, 트렌드, 부산 골목인데요. 먼저 부산 골목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1일 방송된 포비든 엘리 시즌 2 관련 키워드입니다. 포비든 엘리는 부산 M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세계의 다채로운 골목 이야기를 조명한 시즌 1에 이어 시즌 2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의 아름다운 골목 풍경과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이날 방송에서는 부산 골목 곳곳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Меня зовут Анастасия Хан. 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фотограф из России. Я приехала из маленького городка на берегу моря. Фотографирую людей. Вся моя фотография в их чувствах и их эмоциях. 안녕하세요. 러시아 아가씨라요. 망치질하고 이래가 기가 고막이 터져가 청정기가 내려앉아가. 그때 몸살 시절에 뭐 그래라도 해가 우리가 살아야지 가정으로 이끌고. 할머니 나 좀 보세요. 예쁘니까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어. 하나 둘 셋. Женщины что-то делают. Впервые, когда вы приехали сюда, как выглядел этот район? 이런 집이 아니고 위에다가 누비라고 있었어. 그 이제 종이를 갖고 지붕했고. 조금 웃고. 하나, 둘, 셋.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방송 잘 봤어요. 부산에 살고 사진을 취미로 하다 보니 다 아는 곳들이지만 외국 작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새로운 모습이었고 새로운 흥미가 생겼습니다. 산업화의 뒷골목으로 이젠 사양길로 접어든 장소와 부산만의 정치와 애환이 담긴 곳을 애정을 담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안 그래도 부산 골목 탐방하고 싶었는데 좋은 자료네요. 이처럼 외국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산 골목 풍경이 흥미로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진 작가의 시선으로 이 도시의 숨겨진 골목을 마치 이제 시를 음미하듯이 정적으로 사천히 살펴본다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이제 기획 의도였는데 이 부산의 여러 골목들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지역이 탄생한 유래를 좀 알아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삶과 또 문화까지 생생하게 좀 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보면서 이 한국의 골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국내 사진 작가가 아닌 외국인 사진 작가가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가 아쉽다기보다는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시즌 1에서는 현지 지역의 사진 작가들이 나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데 물론 아나스타샤가 부산에서 오래 거주를 했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면 뭐 이 골목에 대해서 안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외국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좀 보면서 계속 궁금해서
시즌2도 본방해전에서 관련된 PD님 한번 나오셔서 전체적인 시즌2에 대한 또 기획이나 촬영 에피소드도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아나스타샤 이분이 부산에서 19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편안하게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러시아어고 그래서 약간 경계인의 시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경계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잘 보이는 부분들 내국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라면서 놓치는 부분들도 좀 한 번 더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로컬의 관점을 담아낸 지역 방송사들이 경쟁력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전국 네트워크를 지닌 지상파만의 저력인 것이고 또 MBC가 굉장히 잘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또 한 번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기도 했고요. 또 부산이 한국전쟁이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타지인들이 또 터를 잡고 산 곳이기도 했어서 그런 사연들이 많이 녹아있는 도시의 속사를 좀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성 문화마을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부산이 고향인데도 이 비성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거든요. 담벼락에 비석이 있는 그 모습들이 독특한 풍경이기도 한 동시에 어떤 역사적인 아픔과 세월이 같이 녹아든 그리고 여전한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큐 안에서도 아나스타샤가 말하듯이 이제 부산에 처음 오면 만나는 게 광안대교를 거쳐서 마린시티, 광안리까지 이어지는 그 관광지들인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사진에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정적인 풍경들의 골목들이어서 한층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골목을 굉장히 좀 찬찬히 담아내려는 이 방송의 호흡과 사진이라는 이 정적인 매체가 잘 맞아떨어졌고 보는 내내 굉장히 편하게 시청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구하라법입니다. 이번 키워드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4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자식의 실종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도 법 앞에서 당당한 부모들의 사례를 통해 일명 구하라법 청원, 그 이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작년 1월 실종된 선원 김종한 씨. 거제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거셌던 그날, 침몰한 어선엔 김종선 씨의 동생도 타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서 미쳐버렸어.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 보름 동안을 울고불고 쪼가였고 과음을 지르고 바다를 보고 밥도 해다가 정서 던지보고. 그런데 동생이 실종된 지 13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나는 이름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죽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54년 전 삼남매를 두고 떠난 생모였습니다. 생모가 있었고 부모 같으면 그날 바로 와야 되잖아요. 13일 만에 왔어요. 두 사람이 세상에 튀었는데 와. 내가 와 보상금 걸리가 없노 하면서. 그 사람입니까? 다음 날 이제 사위라는 사람이 있어서 참 뻔뻔스럽다. 당신이 뭔데 가족이라고 자기 유족 대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희 장모님의 자식이었으니까 당연히 가족이 아니냐 이러더라고. 본 적 있냐고 이렇게. 아니 없어요 이러더라고. 얼굴 너무 뻔한데 뭔 가족이란 말이고 니는. 당연히 어머니가 계시니까 1순위 아니냐고. 아니 시신도 못 찾고 있는데 세사는 그 진정한 부모라 같으면 지금 보상금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생모가 재혼에 낳은 아들과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들 보상금 논한다 하는데 그거 좀 내가 심어주고야지. 네? 내가 꼭 파먹어야지. 도리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때문에 내가 다 해야지. 제가 해야나. 오히려 생모는 자식의 도리를 따집니다. 지금 내가 뭐 해줬는고? 약을 한 개 사줘봤나? 옷을 한 개 사줘봤나? 밥을 한 대 해줘봤나? 작년 7월에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됐는데요. 32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 유족 급여를 수령했던 고 강헌월 소방관 사건의 첫 번째 심의가 있었습니다. 친모의 인정 비율을 15% 인정을 하는 걸로 재심사 결과 또한 결정 기각이 됐습니다. 네? 21개월도 이 정도인데 8살, 9살 먹어서 아이를 버린 엄마는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내가 나와서 50% 가져가라고 하는데 너 왜 이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도 법을 앞세웁니다. 이 법에서는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도 나를 이렇게 온다 하는데 내로 엄마라고 다 준다 하는데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낳아줬다고 다 부모는 아니잖아요. 양심이란 게 있는 건가? 진짜 마음 아프네요.
양육하지 않은 친분한 친부에게 상속권을 주는 구시대적인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54년 전에 버렸다는 건 자신이 그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건데 어떻게 돈을 받나요?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식이법이라든지 김용균법처럼 이 어떤 특정 사고나 범죄 피해자 이름을 딴 이런 이른바 네이밍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을 최대로 이제 끌어올려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요. 근데 구하라법은 문제가 되는 건 발의가 됐고 또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는데 정작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실화탐사는 때 방송을 보면 물론 이 사례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못하는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하라법과 지금 법무부 안이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엄마는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여기다 적어놓게 저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닌 거죠. 원칙은 친모는 상속권 있는 법이기 때문에 상속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그걸 다퉈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법무부 법안 내용이네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과 생전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통해 상속권의 상실 유무를 따지는 법무부의 법안입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그런 아픔을 한 차례 겪었는데 다시금 커서 부모에게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2차 가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실화탐사대 이날 방송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라법도 사실은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있었으니까 아 이제 그 법 생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계류 중이고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의외로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화탐사대가 이때까지 굉장히 잘해왔던 방식의 저널리즘이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저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날 방송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흡족하게 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국 사회가 생모 생부에게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을 책임져준 양육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됐고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짚어줬더라면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좀 사건을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김종환 씨 사건만 다뤘으면 또 이렇게 큰 관심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옮겨가기 마련이니까요. 결국에는 사회적 관심이 좀 기울여져야 되는데 요즘 워낙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걸 나서서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실화탐사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을 다루신 것 같고요. 구하라 씨의 경우에도 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해줬는데도 생모에게 유사한 40%가 상속이 됐다는 사실에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같은 판례조차도 사실은 예외적이었다라는 변호사의 말이 있었거든요. 이 법안이 왜 개정이 돼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적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좀 더 많이 다뤄주길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트렌드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3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명 아나테이너 전현무, 한석준 씨를 비롯해서 그룹 위너의 멤버죠. 송민호 씨와 웹툰 작가 야옹이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 트렌드의 진심인 네 사람의 핫한 예능감으로 매력 넘치는 특집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김구라 씨가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장동민 씨 함께했는데 네, 예, 예. 어떻습니까, MC로서? 여기도 뭐 변화는 안 해. 의상도 일부러 약간 이런 김구라 씨 느낌으로. 선배 말이죠. 자, 오늘은 말이죠. 유행을 주도하는 트렌드 리더들과 그들을 열심히 쫓아가는 트렌드 뱁새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씨 요즘에 트민남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의 줄임말로 제가 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트렌드에 뒤처지면 늙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따라하고 보자. 송민호 씨를 너무 동경해가지고 전현무 씨가 맞아요. 새로 시작한 취미생활이 있다고 하던데. 나 혼자서 나와서 그 미대생들이 가는 미술용품샵을 갔었어요. 근데 트렌드에 민감하잖아.
그래서 녹화 끝나고 그 주말에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60만 원어치를 샀어. 진짜? 한 방을 화방으로 꾸몄어. 진짜 바로도 대단하지. 대단하다. 야, 그런 건 내가 인정한다고. 아니, 트렌드는 놓치면 안 돼. 자, 한석환 씨. 남들보다 트렌디한 분야가 따로 있다고. 아, 저는 웹소설 웹툰을 진짜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웹소설은 출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성향, 여성향 가리지 않고 아마 여러분은 용어도 잘 모르실걸요? 판무, 뭐 현판, 로판. 맞춰볼게요. 판무야, 한무? 네. 맞춰볼게요. 판무는 판타지 무협. 네. 그다음 현대 판타지. 현대 로맨스. 현로, 그래, 현대 로맨스. 되게 쉽네요. 진짜 비행인데. 아, 이제 다 그런 용어를 쓴다고. 조회수만 54억 뷰를 기록한 화제 웹툰 작가입니다. 야옹이 작가라고 합니다. 바쁜 아들들 또 라스 MC들도 또 그려주셨다고요. 아, 네, 맞아요. 진짜 김구라님 뵙고 싶어갖고. 가는 날이 장난이야,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 자심을 담아서. 자심을 담아서. 이렇게. 우와. 성민호 씨가 연예계 페피입니다. 앞으로 유행시키고 싶은 거나 혹은 아 이것도 유행이 될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으세요? 앞치마. 앞치마? 아~ 네. 반 앞치마도 사보고 계속 해봤는데 여러 가지 해봤는데 패션에도 괜찮아요. 모르겠다. 아니 그러면 남들이 안 한 거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좋아하긴 해요. 한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해요, 그냥. 송민호 패션을 동경하는 전현무를 위해서 가져온 게 있다고요? 본인이 트민남으로서 그게 어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이거는 페피가 해주는 거니까 믿고 따라야 돼. 대박이야! 저렇게 하는 게 맞네. 지는 이쁜 거고! 아, 바꿔도 돼요. 어쭈? 바꿔서 해보자. 후드티처럼.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뭐 얼굴 꽉 치게 하면 좀 이쁘다. 어. 진짜 저렇게 하는 거야? 멋있다. 두 분 같이 한번 써봐요. 귀여웠어. 왔어, 맨. 나 저 민호 M이 되는 사람이.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전현무님은 미워할 수 없는 전무후무 캐릭터임. 언제 또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까지 되신 건지. 송민호 씨의 패션 센스와 예술적 감각이 진짜 뛰어나네요. 편하면서 즐겁게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보다 재미가 덜 느껴졌어요. 조금 심술궂고 불편한 게 라스의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좋아하거든요. 돌아와 구라형. 이번 특집 출연자 각각에 대한 호평이 있는 반면에 김구라 씨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라디오스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날 정말 서사의 주인공은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아무도 몰랐던 전현무 씨였던 거잖아요. 발버둥 치면서 트렌드를 무작정 쫓아가는 거는 나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도 또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코드쿤스트 씨를 그린 초상화가 의외로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전현무 화백의 1호 작품! 솔직히 저 이거 괜찮아요. 진짜?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자신의 재능이나 적성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야옹이 작가가 그 전현무 씨한테는 어울리는 코디가 따로 있다. 단정하게 이렇게 입으시는 게 좋다라면서 또 캐리커처를 그려서 보여줬잖아요. 패션 쪽에 굉장히 민감한 그 셀러브리티나 패션 쪽을 다루고 있는 뭐 웹툰을 그리고 있는 작가들이 한정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증을 해준 부분이 이날에 좀 예기치 않았던 교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댓글에서는 김구라 씨의 부재가 너무 컸다라고 했는데 장동민 씨가 저는 또 다른 심술 캐릭터로서 잘 메워주지 않았나. 김구라 씨의 뭐 센 한방이나 누구를 막 몰아붙이는 그 어떤 불도저 같은 힘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장동민 씨가 그런 것들을 약간 패러디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는 김구라 씨를 흉내낸다든지 벌써 김구라의 분재를 안 느껴져요. 좀 나름대로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현무 씨가 10년이 지나면서 좀 힘을 뺐다라고 했는데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묻어나는 그 유머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동안 좀 너무나 패턴화돼 있던 라디오스타의 좀 활력을 불어준 회차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날 방송을 보면 트렌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만들어가는지가 저는 이날 4명의 출연진을 보면서 좀 느껴졌는데
뭐 이른바 트렌드 뱁새인 전현무 씨나 뭐 트렌드 황새인 송민호 씨는 방송에서 많이 접한 부분이라서 보면서 아 역시나 그 캐릭터를 잘 살려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석준 씨나 야옹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드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처음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야옹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세터로서 이제 캐리커처 그릴 때 본인만의 어떤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캐리커처 제작 능력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요. 그 한석준 씨가 저는 의외로 또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이분이 전현무 씨 못지않게 트렌드 따라가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웹소설 직접 쓰기도 했고 나름의 계속 유머 감각을 키우려는 느낌들을 보여줘요. 무슨 책인데 무슨 책? 아니 뭐 최불암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최불암 선생님도 이제 안 보신대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반전적인 재미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라디오스타에서 가장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게스트들 간의 어떤 시너지 있는 토크 또 진행자와 게스트 간의 어떤 토크 이런 것들이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 게스트 섭외나 분위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출연진 모두의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스트 조합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